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 여기 시간은 5시 반, 한국 시간은 한 10시쯤 됐을 겁니다. 아직도 시차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활한 지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오늘 여기 해는 6시 반쯤 뜬다고 그러는데 지금 5시 반이니까 1시간 전이죠, 해뜨기. 짐 챙겨가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다 보면 해가 뜨겠죠. 해돋이 보죠, 뭐. 넵. 아참, 오늘 어디로 가냐고요? 여기서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야라고 하는 도시로 갈 겁니다. 거기에서 더 갈지 말 건지는 시간 보고 결정할게요. 아침에 역시 또 짜이죠. 빠른 길에 100km에서 빠져나오고 이제 쭉 달리면 되죠. 그래서 짜이 집에 넣어서 짜이 한잔 마시고 한두 잔만 있으면 한잔 마시고 출발하려고. 짜이는 사랑입니다. 발수 보세요. 깡통이 발수. 쭉 가다가 한 시간 정도 탄것 같아가지고 허리도 식힐 겸 잠깐 이름볼 마을에 서가지고 또 짜이 마시고 있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정도만 가면은 가야에 도착하게 될것 같아요. 짜이 집에 모여서 아침에 수다 떨기. 동네 아저씨 때문에. 아, 그리고 인도에 길거리 음식은요, 한 개당 다 10원, 10루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짜이도 한 잔에 10루피, 사모사도 한 개에 10루피, 뭐, 도너츠 같은 것도 다 10루피, 다 10루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바가지 쓰실 일 없습니다. 몇개 먹었냐 세가지고, 뭐, 3개 먹었으면은 30루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상업 쪽 유튜버들이 인도에 막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사기치고 막 그런다고 여자들 막 그런데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도 그닥 많지도 않아요. 괜히 그냥 어그로 끌고 관심 끌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인도 저도 한 10여 번 온 것 같은데 가끔 그런 일 있지, 그게 전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인도 사람들 되게 착합니다. 착하고, 공경에 처하면은 막 도와줘요. 예를 들면은 제가 처음에 시장에 가서 길거리 음식을 먹는데, 그 상인이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니까, 옆에서 먹고 있던 남자가 항의를 해가지고, 왜 비싸게 받냐고, 도와준 적도 있고요. 나쁜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 주위에 참지 않습니다. 도와줍니다. 달려들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은 우르르 개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오토바이 세워주고 옷 털어주고 어디 다시지 않았냐고 앰뷸런스 불러줄까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을 베풉니다. 근데 이제 상업주 유튜버들은 그렇게 해봤자 크게 관심을 못 끄니까 일부러 좀 이상한 만들어 기획하고 만들어가지고 인도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착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범죄 어디서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유를 하는데 500루피를 주유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100을 누르더니 한번 넣고 쉬었다가 또400을 세팅해가지고 넣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기름이 500루피 넣을 때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사기 같다 이상하다 해가지고 항의를 했죠. 내가 지금 보니까 기름 게이지가 500루피가 안 차 있어. 그랬더니 막 변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수증 달라고 그랬어요. 영수증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100루피를 더 넣어주더라고요. 장난친 거예요. 처음에 100루피 넣고 400루피 넣었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하려고 100루피 넣고 끊은 다음에 총 400루피 세팅해서 500루피를 넣은 것처럼 두 개 더하면 그런 식으로 기름을 세팅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약간 기분이 상할 뻔했는데 인도 여행 베테랑인 저도 이렇게 가끔 농간에 놀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똑똑하고 잘 주의하면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인도 여행들 오세요. 인도 여행 참 좋습니다. 관광으로는 뭐 그닥 오실 필요는 없는데 여행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가 비를 만났습니다. 가벼운 비를. 그래서 흙탕물이 다 튀어가지고 바이크도 흙으로 뒤집었었고 제 신발도 그때 완전히 흙으로 뒤집었었죠. 네, 그래서 신발도 좀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크 세차거든요. 오늘 제가 묵을 도미터리입니다. 네. 부킹닷컴 검색해서 평판이 가장 좋은 곳을 몰랐는데 정말 주인이 너무 친절해요. 뭐 좋은 데 가는 것보단 이런 도미터리가 저는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또 아침이 지나갈 거거든요. 오늘 지금 가야에 오전에 도착했어요. 지금 11시 20분인데 오전에 도착해가지고 아까 오다가 비를 만나가지고 세차는 부셨고 신발도 닦았습니다. 깔끔하게. 이게 방수 신발이라서 네. 그냥 물만 껴안으면 됩니다. 그러면 헬로 하이. 저 친구가 이제 친절하네요. 세차장까지 다 데려다주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먹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고 갑니다. 아 오늘 좀 일찍 쉬어야 되겠어요. 너무 새벽에 나왔나 봐요. 네. 숙소에서 나온 점심입니다.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있고 뭐 맛은 뭐 못 먹을 만한 건 아니고 아주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100루피짜리입니다. 아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아 아까 그리고 세차할 때 세차 비용 오토바이 세차 비용은 50루피였어요. 아 한국 돈으로 치면 750원 정도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외국인들 가면은 이놈들이 옛날에는 막 150루피 받고 200루피 받았었거든요 저한테. 근데 오늘 숙소 주인이 안내해 줬어요. 그랬더니 현지인들한테 50루피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데 뒤에 쫓아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세워서 뒤를 쳐다봤더니 이 가방이 끈이 풀려가지고 오토바이에서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질질 끌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세우고 탔는데 여기가 찢어졌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사러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이거 공짜로 받은 가방인데 팔기도 하겠죠. 여기에 어미하고 새끼가 심각하게 피부병에 걸려있는 개를 발견했습니다. 얘가 어미고요. 네, 새끼가 또 있습니다. 네, 새끼도 감염이 돼가지고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치지에 약을 타가지고요. 석 주고요. 던져서 먹는 동안에 약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올려! 갑! 이제 이 녀석 새끼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먹이고 발라져가지고요. 복수하실 겁니다. 괜찮아질 거야, 애기야.
저쪽에 새끼가 있다고 이 가게 주인 아저씨가 그러시는데 한번 그럼 아나 다시 깊숙이 있나 본데 새끼가 집안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파울린 근데 새끼는 없습니다 여기가 너희 집이었구나 오 마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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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move 오케이 발견했습니다 여기 새끼 네 약을 뿌려줄게요 약 먹이고 약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새 많았대 애기야 밥 줄게 약 드실게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새끼가 지금 세 마리가 다 몸에 감염돼가지고요 이 안에 예 여기 세 마리 다 지금 심각하게 어미한테 지금 감염된 상태입니다 네. 세 마리 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녀석이 지금 이쪽 무리의 대장입니다. 아까 그 스케비스 감염되어 있는 새끼들의 아빠고요. 얘도 피부 상태는 좋지는 않습니다. 약은 먹이고 뿌려줬습니다. 네. 눈도 오른쪽은 싸워서 실명했네요. 네, 이제 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들이 보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죠. 가야해서 또 한 건 했습니다. 쓰레기 속에 파묻혀 있는 검은개 같고 꽃 속에 파묻혀 있는 검은개 같죠. 참 혹독한 삶입니다. 이쪽 개들한테는 눈탱이 밤탱이 소가 나타났습니다. 거의 거기만 까맣니? 눈탱이만 야 비키야 내 구역이야 왜 여기서 잠을 자는 거야 비키란 말이야 콧물과 기침이 조금 심해서 목도 칼칼 아프고요 감기 시럽을 하나 샀습니다 아 이거 먹고서라도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안 떨어지네요 몸이 피곤하니까 멍멍이들한테 약 주고 나한테도 약 주고 이거 먹으면 아마 졸음이 확 몰려올 거예요 약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먹고 푹 자고 일찍 일어나서 또 내일 출발해야 되겠어요 여기가 제 숙소입니다 릴렉스 홈스테이 예, 좀 엉성하게 생겼지만 주인 아저씨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땡큐 네, 도미터리고요 돈을 아끼려고 온 게 아니고 평판이 좋아서 묵었습니다 방금 감기약 먹었고요 좀 있으면 이제 졸음이 밀려오겠죠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